지구에서 이런 식의 대량 멸종은 종종 일어나는 거야. 어. 종종. 그냥 뭐 오 하다 보면 그냥 대량 멸종 하면 확 일어나는 이런 일이. 오! 잠깐만. 오! 잠깐만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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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량 멸종. 아니 아니. 공룡. 공룡. 공룡이 따로 공룡 화석도 있고. 공룡 맞아 맞아. 우리가 지구 역사에서 대멸종, 대량멸종이라고 하는 사건은 보통 한 5개 정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. 어, 5개? 어,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바로 공룡. 이 공룡이 멸종하는 사건인데 공룡 멸종이 왜 일어났냐? 이거 잘 많이 알려져 있을 거야. 하늘에서 돌아다니던 소행성 같은 게 지구에 갑자기 들이받아가지고 그 충격 때문에 공룡들이 싹을 멸종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. 그런데 그거 정도는 뭐 이 정도야 뭐 넘어갈 만하지 싶다고 할 수 있는 지구의 역사상 가장 큰 멸종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2억 5천만 년 전에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거든. 페름기 대멸종으로 해양 생물의 96%가 멸종했고 육상 척추 동물의 70% 정도가 멸종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잘 생각해야 돼. 종이 멸종했다는 건 많이 멸종했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야. 자, 생각을 해보자. 지구상에 사람이 80억 명이 살아. 근데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어. 그래서 79억 9,999만 명이 죽었어. 지구상에 사람이 만 명밖에 안 남았어. 그래도 사람이 멸종된 건 아니야. 그잖아. 그 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불어나서 이어나가면 안 멸종되고 이어지는 거야. 그지? 멸종이 되려면 그 동물 전체가 씨가 마르게 싸그리 없어져야 돼. 맞아. 한 마리도 안 남고. 그잖아. 맞아. 그치. 그런 현상이 해양 생물의 96% 육상 척추 동물의 70%나 일어났다는 거야. 그러니까 무슨 리셋 버튼을 누른 것처럼. 아, 그러게. 누가 지구 아, 지구 버리고 지구 다시 하자라는 것처럼 했던 것처럼. 왜 일어났을까? 기후 변화. 기후 변화. 기후 변화. 이산화탄소 때문에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하게 일어나가지고 페름기 대멸종이 일어났다는 게 요즘의 대세야. 아... 시베리아에 가면 왜 이렇게 시베리아가 많이 나오지? 시베리아 가면 시베리아 트랩이라는 곳이 있어. 트랩이라고 해서 무슨 함정 이런 거 아니고 스웨덴 말이래. 이런 용암 같은 게 많이 퍼져있는 그런 지형을 트랩이라고 하는데 용암이 쫙 퍼져있는 그 넓이가 우리나라 면적의 몇 배 이 정도 될 정도로 시베리아에 쫙 펼쳐져 있는 곳이 있는 거야. 이런 용암이 어디서 나왔지? 따져보니까 요 페름기만 요 때하고 겹치는 거야. 사람들이 아... 저렇게 용암이 많이 나오려면 엄청나게 큰 화산 폭발이 있어야 되겠지? 화산 폭발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면서 그 화산에서 이산화탄소가 막 뿜어져 나온 거야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산화탄소 농도 지금 0.04%라고 그랬잖아. 4%가 넘었다. 지금의 한 그렇구나. 100배 정도까지 갔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이상 정도가 되면 온도가 확 치솟고 모든 생태계가 다 뒤집혀가지고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생명체들이 하나하나 멸종하는 대멸종이 왔다는 거지. 한번 그렇게 기후가 확 뒤집히면 뭐 다시 복구할 방법이 뭐 어떻게 할 거야? 지구에 뭐 물을 뿌릴 거야? 어떻게 할 거야? 마땅히 복구할 방법이 없잖아. 그래서 이 시기가 자연적으로 복구될 때까지 한 20만 년 정도 기다려야 돼. 아휴.